저는 노웅래 의원 뭐 우리 대충 방송 전에도 그랬잖아요. 부결시킬 것 같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정말 비양심인 게 21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노웅래 의원이 처음입니다. 그렇죠. 그 전에 다 가결됐어요. 최소한의 양심들은 있었거든요. 근데 노웅래 의원이 딱 오는 순간 부결이 된 이유는 뭐딱 하나죠.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려고. 그거겠죠. 한동훈 장관을 민주당이 싫어할 만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왜냐하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야구르게 명치를 때립니다. 우리가 그 명존세라는 말 아시죠? 명치를 아주 그냥 강하게 때릴 때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말을 쓰는데, 야, 피의 사실을 공표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돈을 안 받았으면 허위 사실 공표 아닌가요? 이거는 정말 명치를 푹 쑤시는 거거든요. 진짜, 진짜. 이거 어떻게 받아치지? 이걸 어떻게 받아치냐고. 아니,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좀 굉장히 의아할 정도로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부터 이 워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눈에 띄다라고 하는 건 있었는데, 요즘 들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는 모습은 아예 그냥 약간 원래 이런 건 이준석 전 대표가 잘했던 거거든요. 언론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 타고 가는 게. 근데 약간 그 다음 스텝까지 고려를 하고서, 아,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반응할 거고, 거기에 맞춰가지고 뭔가 또 흐름을 또 짜는. 이게 지금 이제 연말이라고 하는 게또 중요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마지막까지 가서는 큰 이슈가 없는 상황일 텐데, 이렇게까지 이슈를 딱 몰아주니까 사실 이번 주말까지 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동훈 장관의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질 수가 있겠죠.